테이블 그대로 잘 정리를 해보려고. 근데 이건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일단 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뻑뻑하진 않아서. 아 진짜 중요하다. 이거 필터도 바꾸셨고 오늘 채널로 브리더 작업도 하시고 잭도 바꾸고 충전목 이것도 이베이에서 사신 거예요? 아 잘 구하셨다. 핸들바랑 머플러도 이베이에서 구해야 돼. 어 좋은데요? 충전? 아, 저도 충전으로 갈까요? 땅인데? 아 순정이 답이네. 어? 이것도 이베이에요? 네. 야 이베이가 이거는 이것도 이것도? 이건 제가 하나 드렸고. 아 등받이만 이게 붙어있는 건데 이게 네. 없어 복구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찾아보니까 이거 같은 패턴으로 있더라고 이제. 이제 원래 순정 이런 소리가 나요? 아 이건 원래 그래요? 네. 제 건 안 그런데 제 건은 막 바람 빠지는 소리 나거든요. 형은 완성. 이거 이제 엔진 핀에 도장 조금도 하고 하이웨이 지금 있는 거 이렇게 다 샌드기로 갈아갖고 지금. 아 이제 활동 가셨네요. 원래 순정을 하고 싶으셨구나. 양이 됐어요. 이것도 바꾸신 거죠? 이거 순정이에요, 이게? 아, 원래. 네. 모양은 똑같은데, 네. 얘랑 얘랑 다 OEM 대상? 아. 아, 이게 지금 이건 정품이고 이것도 정품이고 요것만 지금 네. 가공하신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것도 가공한 거예요. 밑에. 어? 거긴 티 안 나요. 여긴 티가 나요. 핀탭을 제가 지금 칠해 놓고서 아, 요 밑에. 네. 다 지금 만져 놔 가지고. 근데 롱패그가 지금 광표 씨가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죠. 안 불편할까요, 이거? 불편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조금 이제 잘 조절 바깥으로 바깥으로 해 갖고 잘 조절 해 봐야죠. 네. 근데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 그렇죠. 앞에 아니면 여기다가 발을 올리셔도 네. 아 이게 핸들이 굉장히 클래식하네. 광표 씨랑 어울리더라고요. 저도 이런 게 어울릴까요? 또 뜻밖의 썬더랑 네. 만세 핸들이랑 네. 제가 다 기증한다고. 기증하신다고요? 네. 아 이야 필요하시면 달려가시라고. 상태에서 다리 올리시니까 벌 서시는 것 같았어요. 네. 무릎 굽힌 다음에 앞으로 나라니 발을 아예 거기다 다 올려보세요, 오른쪽으로. 이쪽이요? 네. 위에까지, 네. 이렇게. 더 내리셔야 되는 거 여기가 좀 땡기거든요. 땡기죠. 완전히 여기까지 내려와야죠. 지금 제 생각에 거기서 한 3cm만 내리시면 될 것 같은데? 제 몸이 거의 통나무라. 조금 바깥쪽으로 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빼도 될 것 같아. 바깥쪽으로. 아, 이거 안 갔다. 그렇게 내리시는 거 괜찮죠? 네. 당황스럽네. 오. 아우 그래. 좋아 좋아 좋아. 아 이게 핸들바가 내려가니까 이게 발을 너무 뻗어도 불편하시겠네. 그죠? 지금 딱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딱 좋으세요? 그게 칠한데? 칠한데고 여기가 안 칠한데. 아 확실히 깔끔하네. 근데 하나씩 다 터치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아이고. 수작업이. 100만원짜리인데, 이거? 도색이? 커스텀 페인트. 락커예요? 상온 흑영 착색제? 이게 뭐지? 뜨거운 데다가 발라도 되나? 뭐, 내열 페인트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아, 닦으신 거예요? 이게 600도까지면. 600도요? 네. 아, 이거 좀 올라갈 일이 없죠? 여기 지금 칠한 거예요. 거기요? 내리셔도 돼요. 그냥 내릴게요. 네네네네.
그냥 보이는 데만 슬쩍슬쩍 하시면. 그렇죠. 이런 데는 다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거기 뭐 여기서 보면 안 보여요. 요 위에 엔진 헤드 위에 여기. 네, 거기도 다 칠할 건데 일단 밑에 이 안에도 다 칠해야 돼요. 어디요? 여기 안에. 아우 저걸요? 네. 어이구 기가 막히게 찐빠가 날 뻔했네. 헤드에다 감사합니다. 죽으리고 앉아서 이 부분 했습니다. 아유 이게 한숨 자꾸 해야죠. 그 찐빠는 이게 고무 커버 같은데. 고무 커버인데 일부러 고무 커버가 자꾸 떨어져서 실리콘을 붙여놨어요. 전원은 에어클리너로 이렇게 딱 붙잖아요. 아 그렇게. 근데 쟤는 이걸 띄워버리고 바로 달았으니까. 그럼 이제 쓸모 없는 거예요 얘는? 버려야죠. 아깝다. 이렇게 하니까 분리볼트 이게 닿아요. 아, 볼트에. 그러니까 제가 달달달 이렇게 따따따닥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고무를 다시 낀 거예요. 고무를 안 끼려고 그러다가. 여기다 와셔를 하나 놓고 좀 두꺼운 거. 그래도 되게 천재인데? 예? 띄우면 되잖아. 와셔 하나 한 3mm만. 천재인데? 천재. 이거 뭐야? 이 지금 붙지도 않는 거 이거. 죄송합니다. 고무를. 죄송합니다. 아 진짜. 괜한 소리를 했네 제가. 카메라에서 나오는 와셔예요? 그럴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건 다 할 거예요. 붙이신 거예요? 한 번으로? 네 세 개로. 세 개를. 깔끔하네. 딱이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다크블루. 색이 실제로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홈페이지로 네. 봤어요. 영 별로여서. 아니 이게 완전 고급스러워. 페인트가 지금 펄도 들어가 있고. 안 잡아도 되는데. 야 이게 핸들바 이거 알루미늄 와. 크롬이야. 좋다. 열선. 아 이것도 전자식 달려 있네요. 서스펜션? 네. 야. 아 여기에는 저기 문경희 님 그 저기 비밀 그 키가 안 달려 있는. 비밀. 여기도 뻥카가 없더라고요. 멍텅블리 스위치. 그러니까. 와 이거 한 번만 보여 주시면 안 돼요? 그럼요. 세레모니. 우리 있어야 얘기가 잘 되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배합이 안 맞으면 이거 오락기 같네. 너무 칼리타도 이거 타면 정신이 없어요. 이거 신세계네요, 신세계. 아, 전 너무 좋아 핸들바 이거 여기. 아, 그래요? 재질이. 네. 캘리퍼가 BMW네 얘는? 브렘보가 아니고? 이게 안 보는 것 같아서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로드킹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하고 RT하고 무지고 고민 많이 했어요. RT는 경희님 차 맞겠지만 앞에가 훨씬 그게 요번에 공기 역학이 굉장히 좋게 나왔대요. 근데 타봤는데 와 너무 편해서 이거보다 편해요? 얘보다 편하죠. 쇼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핸들 자세가 걔는 그냥 여기에 와 있죠. 여기 이렇게 거의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아니 방금 씨 거 다 했어요. 근데 아 앉아보면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앉아봐도 될까요?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기증해 주신 여기 뭐야 랩이 장갑 꼭 장갑 스마트키 아니라 그냥 돌리시고 같이 있는 봐. 그렇지가 되니까 훨씬 낫잖아요. 오 이게 요렇게 하다가 요렇게 되는 거구나. 네, 그게 달라요. RT하고 RS하고 그게 다른. 이거 지금 클러치가 너무 편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와 그 단계는 4단계까지 조절 가능한 어때요? 좋은데요? 기변해도 될까요? 기초하시죠. 기초요? 네. 와 진짜 가볍다 이거.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완전 가벼워. 주행하실 때도 가볍죠. 그 길이 때문에 포테이크하고는 좀 이렇게 돌 때
속도가 있을 땐 괜찮은데 네. 속도가 없을 때 선이 좀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커트에서 그리고 다리로 버틸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네. 얘는 제가 조금 예, 슈퍼거리가 다리가 짧아서 야 이거는 뭐 와 너무 가볍다. 아 스포티지 훌륭해 훌륭해. 이 색깔이 50만원 돈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원래 까만색보다 다른 색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펄이 들어갔어요 지금 보니까 완전 고급스러워. 이렇게 짱구가 작지는 않아. 그냥 깜짝 부대입니다. 검정은 왠지 이거 체인 방식 아니네요 이것도. 네, 저 시프트예요 시프트. 와 우리 아시는 분 되게 많네. 만말 봤어. 근데 할 일 아닌 것도 왜 이렇게 아시는 게 많아. 아니 저도 이제 바이크 계속 보다 보니까 메커니즘을 좋아해서 저도 아. 네. 라지에이터가 안 보여갖고 여기 숨어있.. 아 저 위에 있구나. 그렇지 그렇지. 아, 저기 있네. 지금 아직 길들이기라 크러치 안 잡고 그냥 올리는 거 네네네 그거 못 해봤는데 그거 하면 그거 걸어놓잖아요 보통 몇천 킬로 이상 탄 다음에 네, 그거 올려 지금 메인 모드로만 타서 답답하게 타고 있어요. 천 킬로까지는 그거 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거 핸들 바 저기 뭐야 핸들링 좋겠다. 여기 안에 저거 달려있네. 댐포 달려있네. 네, 되게 편해요. 와 자 훌륭합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네. 정말 색은 아 의자 밑에 네. 요거 그걸로 여기 열 수 있어요? 네. 요거? 그게 이거 툴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저기 블랙박스. 아, 블랙박스 어디 제품이에요? 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해상도는 엄청 좋더라고요. 예. 연결해서 받는. 아 이걸로 연결이 돼요? 네. 오. 의자도 이거 높낮이가 조절돼요? 이걸로 안 하고 얘는 전자식으로 높낮이 조절되니까 고시고 들어가고 근데 이런 게 되게 편하죠. 오 열쇠로 아 좋다. 택통 또 몰라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이거. 아, 안 비쌀 것 같은데 은근 비싸더라고. 얘가 50 얼마였어. 사실 색깔도 이거랑 안 맞아요. 검정색밖에 안 나오는데요. 왜 이거는 색깔 안 맞느냐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히팅 시트 안 돼요? 시트는 안 돼요. 요거만 열선만. 열선만. 그럼 할 것도 없고. 아, 이거 사포로 마무리까지. 다 칠하신 거예요, 이제? 네, 얼추. 와. 역시 공들인 만큼 어지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와, 그거 한번 탁 지나가니까 완전 새거 되는데요?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세로로 이렇게 한번 딱 하면은 네. 비십치 나면서 더 깨끗해 보인다 하시더라고요. 네.